강원도 춘천의 한 옥탑방에서 20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 기억하십니까? 어제 2심 판결이 나와서 저희가 좀 보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사건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은우 팀장, 그러니까 두 사람이 교제한 지 1년 넘은 좀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뭔가 갈등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 당일,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제 살해를 당하기 전 이 메시지 내용을 보면 좀 설명이 빠를 것 같습니다. 네, SNS 이 대화를 주고받은 건데 피해자는 보시면 이 결혼 시기를 좀 미루자고 하고 있고요. 가해자이자 이 남자친구는 그에 반해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 뭐 이런 뜻을 밝힙니다. 아, 그런데도 피해자는 여전히 조금 결혼은 갑작스럽다는 의견이고요. 네. 가해자는 뭐 일도 집중되지, 결혼을 해야 일도 집중되지, 이렇게 결혼에 대한 의지를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보이죠, 좀. 근데 이날 갑자기 갈등이 시작된 건 아니고요. 시작은 이 신혼집 위치에 대한 의견 차이에서 처음 불거졌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해서 좀 서울 인근으로 이 신혼집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그에 반해 가해자는 자신의 일터인 이 춘천의 식당 옥탑방을 개조를 해가지고 거기에 신혼 살림을 이 차리기를 원한 겁니다. 네. 사실 뭐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갈등은 생길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평범한 커플로 보이는데 왜 살인사건까지 발생하게 됐는지 그 춘천의 옥탑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옥탑방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사망했죠. 살해당했죠. 그 날짜가 2018년 10월 24일입니다. 당일날 이제 남자가 요구하는 그 춘천 집으로 갔다가 거기 살해를 당했는데, 근데 가는 과정에서 보면은요,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가고자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일날 이제 이 가해자가 빨리 춘천으로 좀 와라, 할 얘기 있다, 화해 좀 하자. 아마 그 전에 다툼 정도가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에 사느냐, 아니면 뭐 서울 쪽에 가깝게 사느냐 하다가 중간 지점이 퇴계원이거든요. 네. 그 퇴계원 쪽으로 아마 이제 정했던 것 같은데, 남자 입장에서는 그게 만족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러드렸는데 딸은 자꾸 전화가 오는데도 아 회사 업무 때문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그 시험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뭐 아주 집착해서 계속 오라고 20통을 넘게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별 수 없이 이제 퇴근한 다음에 춘천으로 갔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요. 사실 이 김은배 팀장이나 전화 강력 사건을 많이 했지만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폭력성과 잔인성이 수반되는데 거기에 이 집착성이 그 가미돼 버리면 이건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렇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집요하고 집착적인 그런 성향은 네. 확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살해하게 되는데요, 그 옥탑방에서요. 문제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시신을 훼손하고 그대로 정말 놔두는 기행까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경보 압박을 해서 사망을 시켰는데요. 그 시신을 놔두기도 했지만 훼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훼손한다는 것은 범죄를 숨기기 위한 거라든지 아니면 치정이 있을 경우에 원안해서 하는 건데 이 친구는 지금 자기 결혼할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춘천 아까 그 위원님 얘기했지만 20 정도 전화를 했어요. 춘천으로 유인을 한 거죠. 유인한 다음에 자기가 그 여자친구를 살해한 다음에 훼손까지 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된 범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20대 초반 막 사회 초년생으로 발에 디딘 소중한 딸을 잃게 된 가족들의 충격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피해자의 어머니는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사건 상황실팀이 했던 인터뷰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랑만 재밌게 그냥 살고 가만 있으면 돼요. 헤어지자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빠랑 살고 싶대요. 살고 싶다는 애를 그렇게 놨단 말이에요. 바로 결혼 못해준다고. 갔다가 8시 반에 출근하자마자 해결 완료! 오빠가 다 따라주기로 했어! 나는 읽는 게 제일 싫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어! 이러면서 무조건 들어줄 테니까 평일날 세상에 춘천까지 그 2시간 걸리는 거리를 갔어요. 걔가 간 거예요. 엄마 잘하고 올게 그러고 갔어요. 엄마 아빠 아까 왔지? 제가 저녁 밥으로 가고 있어. 오빠 그러면 내가 왜 옥탑방까지 끌려 올라가서 거기서 살해를 당하냐고요. 왜? 그러면서 왜 불러내가지고 저
네,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인데 지금 보시면 왜 불러내서 이런 말을 하는데 남자친구가 굉장히 집요하게 그 옥탑방으로 불러낸 정황이 포착됐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좀 수상한 것이요. 이때 그 어디서 살 것인가라든지 이런 문제로 갈등이 심한 상태였는데 네. 갑자기 남자친구가 돌변해서 원하는 대로 무조건 다 들어주겠다. 나한테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마치 함정을 판 듯한 기분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이 남자 말대로 원하는 대로 들어줄 생각이었다면 와서 해결이 잘 됐어야죠. 근데 와서 이 남자 말로는 그렇습니다. 여성이 이대로는 상견을 못한다라고 따지니까 화를 참을 수 없어서 금융을 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 악의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애당초 이 여성을 원하는 대로 들어주겠다고 불렀던 것부터가 다 계획을 하고 저질렀던 게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네. 또 유족은 교제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엿보였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 발생 당시 저희가 유족들을 취재했던 부분 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말에 할 때 그 숙제 때문에 내 전화번호를 알았대는데 그 전화번호를 4년간 갖고 있었나 봐. 그때 나한테서 후광이 비쳤고 자기가 그때 대치를 하면은 자기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어차피 일하면 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자기가 다 결혼 준비가 되면은 그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얘가 그때가 자기가 준비가 됐다고 11회도 졸업했고 외대 경영학과인가 뭔가를 어디서 졸업했죠. 거기도 했는데 거기도 하고 국회의사당에 기획보좌관도 했대요. 그렇게까지 자기 스펙을 다 올려놓고 자기는 결혼할 준비가 다 됐다고 애를 그렇게 계속 보신 거예요. 그리고 걔가 얼마나 집요하고 무섭냐면요 걔가 내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알면 안 된다고 나한테 문자를 집요하게 보내는 거예요. 집요하게. 네, 이은우 팀장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신분을 속이고 접근을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유족 인터뷰에서 들으셨듯이 뭐 대학 동아리 활동에서 네. 번호를 알았다 뭐 이렇게 밝히고 구애를 했는데 이 대학 자체를 나온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네, 두 사람은 지난 2014년 이 서울의 어학원에서 처음 알게 됐는데 네. 이때 가해자가 아, 사실 나 너 대학 때부터 4년간 좋아했고 남몰래 좋아했고 어? 그때부터 결혼 준비를 해왔다 이렇게 거짓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네, 심지어 K대 동문이라고 같은 학교야라고 접근을 했네요. 네, 거기서부터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 같은 거 당연히 일체돼 있지 않았고요. 이 피해자 유족은 이제 출신 대학을 속였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피해자를 자신의 조금 인생 성공 증표처럼 옆에 두고 싶어 한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3개월 만에 결혼하자, 뭐 혼담이 오갔다고 하니까 사실 어느 부모라도 그러니까 정말 번듯한 남자친구로 데려와도 3개월 만에 자꾸 결혼을 서두르면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게 만나서 약간 뭐 석연치 않은 이유로 뭐 얘기를 하면서 3개월 만에 결혼을 하자고 서둘렀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마 뭐 외부에서는 잘 알 수 없는 그런 집착적인 성격이라든지 또 거짓말 이런 것들이 좀 보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이 남자가 너무 서두르니까 걱정되는 마음도 컸었고요. 또 이 여성 자체도 또 효심도 컸던 것 같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았는데 그 학교 생활에서는 장학생이었고요. 그 4년간 부모로부터 용돈 한번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등록금과 또 부모 용돈까지 챙기는 그런 효녀였다고 합니다. 네. 이미 하늘로 가버린 효녀를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남자친구, 20대 남성을 엄하게 처벌해달라 요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걔가 다니면서 없는 집안에도 진짜 얼마나 고통하고 아르바이트 용돈 한 번 안 받아보고 지가 주말에는 아르바이트하고 평일날에는 밤새 공부해서 자격증 따고 못한데도 전산쪽 다 따야 된다고 그러면서 공부하네요. 마지막에 어떻게 한 말씀을 할 거 있냐고 내가 서양시켜주세요 그랬어. 서양시켜주세요 썼어. 서양시키라고 썼대요. 네, 결국 이 남자친구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유족들의 의견을 참고해서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무기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친구가 항소하는데
항소해놓고 또 결심공판에서 하는 말이 나 좀 사형시켜달라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했는데 일단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나니까 검찰에서는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하고요. 본인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했어요. 항소한다는 것은 감형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본인의 말이냐면은 재판장에서 괴롭고 죄책감이 힘들다. 내 지금도 숭고한 생명을 살릴 기회를 달라. 제발 사형을 내려달라. 이건 제가 보기에는 재판부에 자기가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지 실제적으로 사형에 대한 생각은 없는 건 확실한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사형시켜달라 이렇게 오히려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졌습니까? 예, 사실 이제 금방 김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가 들어도 이게 무기징역이 무겁다고 항소를 해놓고 또 사형시켜달라는 게 말이 뭐 말과 행동이 맞지가 않죠. 그래서 재판부도 그런 점이 당연히 보였을 거고요. 그래서 이 선고를 하면서 우발범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시신을 범행 후 훼손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이렇게 피고인이 반성하는 은행을 했지만 그 진심어린 참여와 반성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를 하면서 이 항소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기징역형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결국 대법원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건으로 넘어갑니다.